더 붉게 달콤하게 돌아왔다. 어린 마음도 쏙 사로잡는 너 누구니? 겨울철 핫한 과일은 뭐지? 딸기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더 맛있게 돌아온 제주 딸기 만나봐요. 제주시 중산간 마을, 딸기향 가득한 곳 찾아 달려왔는데 그런데 여기 농장 맞나요? 두 분이 딸기를 수확하시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 농장 아니에요? 딸기 농장이죠. 딸기 농장이죠. 근데 왜 바닥에 흙이 없어요? 저희는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라서 바닥에 흙이 없습니다.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 농장의 고정관념은 버려두세요. 첨단 농기계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수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똑똑한 딸기 농장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행인배드인데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올려놓은 상태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리게 되면 요 부분에 식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이렇게 더 식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밀식으로 더 많이 키울 수 있죠. 병충해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게 제어가 할 수 있으니까 병충해도 덜 걸리고 또 이 공간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올리게 되면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장점이 많은 이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날씨 굳을까 노심초사하고 허리 굽히며 힘들게 관리하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네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도 수확도 더 안전하고 이손 부족도 많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지금 차차 많이 할 건데 이제는 뭐 현대화 시설로 가기 때문에 시설 농가가 이제 대세거든요. 보시면 지붕이 두 개예요. 이게 벤노형 하우스라고 지붕이 투벤노라고 해서 벤노형 하우스거든요.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쪽에 보면은 유리 온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걸 모방해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게끔 만든 게 이게 벤노형 하우스인데 관리도 수월하고 또 비용도 아무래도 투자비가 좀 덜 드니까 장점도 많은 지금 하우스예요, 이 하우스가. 그나저나 이 하우스의 주인공, 딸기를 잊고 있었네요. 배드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딸기. 6월까지도 계속 딸기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만날 수 있다 보니 요즘 농장을 찾는 분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네, 들어오세요. 딸기 하우스고요. 저희 산량이라는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 자, 우선 꽃. 딸기꽃이야. 피면서 이렇게 주렁주렁 뭐가 됐어요? 딸기! 그리고 다 익으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어떻게 따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너희들. 자, 어떻게 따는지 보여줄게요. 자, 토끼손! 너를 손목 알지? 자, 안녕하세요! 자, 그치. 나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너를 말고 나를 향해서. 자, 안녕하세요 해주고 얘들아 봐봐. 꼭지 위에 토끼 손을 가져다 놓고 살포시 잡아. 또 세게 잡으면 물이 생기겠지. 그래서 살포시 잡아서 자, 안녕하세요 할 거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톡. 와, 정말 쉽네요. 귀여운 토끼 손하고 톡. 과연 우리 친구들 잘 달 수 있을까요? 오, 성공! 어린 친구들도 한 번에 바로 딸 수 있는 딸기 토끼 손 기억해 두세요. 사 먹기만 했던 딸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수확하니 우리 친구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와, 큰 거네. 딸기도 친구도 모두 모두 귀엽네요. 딸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 바닥에 논밭에서 이렇게 막 할 줄 알았는데 엄청 쾌적하고 이렇게 천장에 있으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재밌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요즘 딸기철을 맞아 딸기의 화려한 변신이 눈길을 끄는데요.
호텔이나 베이커리에서는 다양한 딸기 케이크를 선보이고요. SNS에서는 과즙 터지는 달콤한 딸기 영상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딸기 케이크에 도전! 하나하나 잎을 따고 예쁘게 손질해서 크림 위에 얹어주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저마다 개성을 살린 온리 원 딸기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이 완전 딸기 파티쉐인데요. 딸기 들고 있어요. 이쁜 조금 여성스러운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케이크 어떤가요? 3단 케이크에서 컵케이크까지 딸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먹음직스럽네요. 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딸기 우유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주셔가지고 또 중요한 건 또 놀거리도 있어서 우리 아기들이 너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해봤는데 벌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벌도 없고 벌레도 거의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잘 정돈된 것 같아서 아이들도 쉽게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저도 같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맛있고 달콤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딸기. 게다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딸기는 우리들의 달콤한 친구네요. 지금 제철 맞은 맛있는 제주 딸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